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도 의회와 더불어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웃는 청주시련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환경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8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기질이나 악취 등에 대한 저감방안 누락,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던가, 시에서 이를 근거로 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이후 추진된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전에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여 적합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의 누락이란 미비점은 적합통보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되어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통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통보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통보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건축 허가를 했는데 일부 사업계획 면적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붙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시가 내준 조건부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건축 허가를 조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으로 특한 후 허가받은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 허가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 축소를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사항 완료시까지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착공 전까지 보완사항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이기에 현재 시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여일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안희 의원님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정책을 제안한 의원에게 부서 검토 결과를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낸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우리 시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안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안희 의원님께서는 거버넌스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고 위원들 간의 이견 조율에도 노력해 주시어 거버넌스 합의안 도출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 공원 정책에 도입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 대전, 전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각 도시의 사례들을 확인하며 연구해 주셨고 토론에도 적극 참여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는 당장 내년 7월로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 개발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8개 공원에 대한 행정 절차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난 5월 17일 구룡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모 조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도시공원이 확보되고 개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구룡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평가심사표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심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대책위 측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하였고 그 이후 시민대책위 측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심의가 무산된 바 있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안희 의원님이 추정한 토지 보상비 1,000억 원과 집행부서의 토지 보상비 2,100억 원의 차이에 대한 사항과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공원의 정확한 토지 보상비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서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가 제시한 토지 보상비 2,100억 원은 잠두봉과 세족굴공원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자체 조성 중인 공원들이 실제 감정평가 금액 평균인 제곱미터당 20만 원씩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현재 자체 조성 중인 사천 공원 등 3개 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감정평가액이 35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지금 당장 구룡공원의 실제 보상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제안사가 당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개발 제한 공고 전 자체 타당성 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모를 통해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전임 시장이 영은, 매봉, 잠두봉 등 7개 공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선 7기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민간공원 개발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취임 이후 민간공원 개발뿐만 아니라 68개 도시공원 전반에 대하여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만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되던 7개 공원에 대한 진행 사항이 달라 개별적인 타당성 검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잠두봉 공원 등 6개 공원은 여러 차례 논의와 심의를 거쳐 거버넌스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복수안으로 제시된 매봉 구룡공원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두 공원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매봉공원은 시가 사업시행자 대표를 직접 만나 분할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분할 시행은 어렵지만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 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8개소 전체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는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원들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청주시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의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12,000세대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 공급은 아니라는 해당 과장의 인터뷰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중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거쳐 이후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산남 3지구와 강서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공급이 중단되고 이후 율량 2지구 등 신규 공급과 자금 여력에 대한 투자 심리 증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례를 보면 일정 기간 공급이 없었던 점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거래 가격의 급격한 변동 배경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에 실시한 청주시 주택수요 공급 기본계획 대비 현재 우리 시의 주택은 약 5천 호 정도 많으며 최근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주택수요 공급 기본계획을 인용하면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매년 6천 호에서 1만 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 집중에 따른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등 민간 영역의 공동주택 공급은 없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 제안하는 사항으로
민간 공원 개발 추진 절차상 제안서 수용 이후 약 4년에서 6년 후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도 매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흥덕구는 137호가 미분양으로 분양률은 98.9%인 반면 상당구는 1313호가 미분양으로 분양률은 87.9%입니다. 대체로 상당구의 미분양 물량은 동남지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계 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주택정책토론회, 정책참여회의, 미분양 대책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